우리 민족의 정신문화인 충효의 사상을 익히는 충효의 교육사 2급 자격시험이 치러졌습니다. 보도에 황병양 기자입니다. 사단법인 충효의 대학 수강생을 대상으로 충효의 교육사 2급 자격시험을 지난 16일 국립부경대학교 미래관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민족의 정신문화인 충효의 사상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위한 충효의 사상 실천을 목표로 두고 충효의 교육사 시험을 응시했습니다. 시험 전 수강생들이 지금까지 꾸준히 학습해왔던 내용들을 복습하고 시험 문제에 대한 내용을 경청합니다. 수강생들이 시험지를 받은 뒤 그동안 배웠던 내용들을 답안지에 꼼꼼히 적어나갑니다. 효라는 게 시험 이번에 시험 치고 나서 보니까 어찌 보면 쉬운 것 같기도 한데 아직 배움이라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오늘 아마 문제 중에서도 하여 역수라는 게 있는데 그 말이 오늘 너무 절실히 생각이 많이 나고 그래서 앞으로 2학기 수업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배울 생각입니다. 배움이 너무 많습니다. 배울 것이. 인류 보편의 가치인 충효의 사상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오늘 2급 시험 자격증 시험에 응시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1급 자격증도 도전하여 자격증을 꼭 따도록 하겠습니다. 충효의 대학은 대한민국을 빛낸 우수한 인물들을 강사로 초빙해 21세기 선비 정신, 고전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 등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강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수강생들이 한민족의 정신문화인 충효의 사상과 학문을 연구하고 본 기회의 자격시험을 응시함으로써 우리 주변의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고 나라사랑, 이웃사랑, 가족사랑, 자연사랑을 꾸준히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복지TV 부산방송 황병양입니다.